자, 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Drop Dead 주사위 게임입니다. 어, 1인 이상 할수 있는 주사위 게임이고요. 여기 다섯 개의 주사위를 가지고 할수 있는 주사위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들은, 요 게임에 대한 설명을, 어, 스토리텔링 같이 하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섯 개의 맛있게 생긴 주사위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굴러 떨어지면,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용, 공룡이, 자, 숫자 2가 나오면 용이 집어먹고요. 숫자 5가 나오면은 여기 있는 공룡이 집어먹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요 주사위들 눈의 합을 더해가면서, 최대한 높은, 숫자의 합이 나오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플레이를 해 보면서 한번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 플레이어. 자, 빨간색 플레이어를 한번 시작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다섯 개의 주사위를 굴립니다. 자, 2가 나왔네요. 2는 용이 잡아 먹고요. 자, 5는 공룡이 잡아 먹죠. 두 개가 나왔네요. 자, 잡아 먹었고요. 자, 두 개가 살아남았는데 이두 개를 다시 굴립니다. 아직 점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굴립니다. 자, 2나 5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5가 나왔죠. 자, 그럼 5면 자, 5 자, 점수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주사위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 굴립니다. 자, 2가 나와서 요 주사위는 사라집니다. 자, 이 용이 잡아먹고요. 남아있는 주사위는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 즉시 주, 어, 눈에 합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은 주사위가 다시 한번 어, 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자, 살아남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굴립니다. 얍. 자, 1. 자, 1. 자, 1 더해지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굴려주겠죠? 자, 한개 살아남았어요 얍. 자, 2가 나와서 홀랑 잡아먹혔네요 자, 그러면 빨간색 플레이어는 6점이 됩니다 빨간색 플레이어 6점 되겠습니다 자, 빨간색 플레이어는 6점이었고요 이번엔 파란색 플레이어입니다 자, 다시 자, 출발 자, 2 나오. 어, 2 나오. 어, 2 나왔고요. 2 나왔고요. 5 나왔고요. 자, 두개 살아남았습니다. 자, 66 나왔는데 얘는 다시 굴리죠. 다시 굴립니다. 야 자, 또 5가 나왔네요. 1 4 해서 5가 나왔고요. 자, 파란색도 자, 두 개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다시 굴립니다. 야 자, 5 나왔네요. 자, 5가 나와서 없어지고요. 한개 살아남았습니다. 일 나와서. 다시 굴리죠? 얍! 5 나왔네요. 자, 먹혔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플레이어는 5점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플레이어, 보라색 플레이어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섯 개 굴립니다. 자, 2나 5가 나오면 안 되죠. 자, 5, 빨간색 먹히고요. 자 이거 2 먹히고요. 자이번엔 3개가 살아남았네요. 자 3개의 주사위가 살아남았습니다. 자, 다시 굴립니다. 자 2나 5가 남아 2가 나왔네요. 자2 없어지고요. 자 그러면 요거 다시 굴려야겠죠. 점수는 안됩니다. 살아남아있는 주사위만 다시 굴립니다. 자 2개 다시 굴려요. 자 5가 나왔네요. 자5또 없어지고요. 자6 하나만 남았네요. 노란색. 자, 아직 점수가 없습니다 보라색은 자 다시 올립니다 자 2가 나왔네요 자 2가 나와서 보라색 플레이어는 0점이 되겠네요 자첫 번째 라운드 자 빨간색 플레이어는 6점 파란색은 5점 보라색은 0점 이렇게 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3라운드다 그러면 3라운드를 해서 이 점수를 높게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5개의 주사위로 재미있게 할수 있는 어, 아주 쉬운 게임인 것 같아요. 자, 자, Drop Dead라고 하는 그 게임 제목 같이 어, 이 주사위를 굴리고 먹히고 없어지고 하는 테마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게임을 즐기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Drop Dead 였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